손님 맞이의 최고봉, 맛의 대향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끓이면서 놀라고, 입에 넣고 놀라고, 씹고 놀라고, 삼키면서까지 놀라운 향과 맛의 대폭발 밀푀유 나베, 아니 페이스트리 나베, 바로 가시죠. 자, 파를 먼저 손질을 해봅시다. 끝부분은요, 아까워도 버리고요. 녹색 부분과 중간 부분과 하얀 부분을 나눠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얀 부분은 제가 대충 씻어요. 왜냐? 하얀 부분은 무조건 한꺼풀을 벗기고 사용합니다, 저는. 물류를 타면서요, 무조건 건조해져 있죠? 아까우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먹을 거니까 기왕 열심히 사는데 먹을 거,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좋게 식사 시간 가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꺼풀을 벗기고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팥뿌리는 키워서 쓰시면 됩니다. 아직 봄이 아니라서 한 10cm 정도 잘라서 심어서 한 두세 번 드실 수 있어요. 자, 계속 분리를 해볼게요. 녹색 부분, 중간 부분, 녹색도 색 변한 거는 과감히 잘라주시고, 파란 부분,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은 육수로 쓴다. 파우치에 넣고 쓰시면 좋겠죠? 중간 부분에 흙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싹 씻어서 육수로 써요. 밀어주듯이. 자, 이런 식으로 파든 야채든 이거는 뭐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요리 직전에는 수분이 안 날아가게끔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맞아요. 오, 길게 길게 하니까 이쁘긴 하네요.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파란 부분은요, 별거 없어요. 왜 하냐? 진액이 나오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마지막까지 밀어 썬다는 느낌으로. 와, 진액들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은 살짝 드라이한 애들이 많지만 그래도 신선합니다, 애들. 예. 자, 어우, 눈 매워요. 이런 식으로. 어우, 엄청 신선하다는 증거겠죠? 어우, 눈이 맵습니다. 버섯은 향은 씻으면 다 날아가니까 대충 털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약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농약 GAP 인증을 받는 애들이나 무농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손으로 찢어서요, 꼼꼼하게 찢어주세요. 이 정도는 기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느타리 쫄깃쫄깃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 부분은 뭐에 쓴다? 육수다. 진짜 못생겼죠? 못생겨도 맛만 있으면 돼요. 손으로 찢어주셔도 되고요, 오늘은요. 오늘은 손으로 찢기 뭐 하신 분들은 이렇게 칼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오늘은요. 중간중간 좀 크게 크게 진행을 할게요. 터프하게 생긴 애들이 그 텍스처가 불균형해서요, 더 쫄깃합니다. 입으로 씹었을 때 쫄깃쫄깃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정도 정리가 됐다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날아가죠? 표면이 마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소바 시간에도 계속 우려먹고 있는, 제가 밀고 있어요. 초간단 쯔유인데요, 진짜 제로부터 만들 수 있는 이츠방다시, 니방다시 같은 걸로 만드는 쯔유가 아니라요, 집에서 그럴싸하게 프로 셰프님들이 만드는 맛을 기가 막히게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에이, 사장님,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아, 물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진짜 요대로 한번 해보시면은요, 요 제법 그럴싸한데? 라는 맛이 나오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비율은 제가 아래다 써놓을게요. 간장은요, 진간장, 양조간장 다 상관없어요. 우리 진간장과 양조간장이 노추만큼 그렇게 향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애들이 아니라서, 진짜 맛을 섬세하게 차이를 내고 싶다 그럼 알겠는데, 진짜 향간장이 아닌 이상은 양조간장, 진간장 저는 썩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양조간장 원툴로 다 씁니다. 비율은 제가 계속 밑에 자막으로 달아드릴 거예요. 고민 없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냥 다 때려놓고 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거 넣는 순간 사기지. 자, 이대로 불을 켜주는데, 히팅 스타트와 동시에요, 표고버섯 꼬다리를 넣을 거예요. 저손 씻었습니다. 자,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이 정도 비율에도 표고버섯을 꽤 많이 써야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감칠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소시면은 진짜 표고버섯 어마무시하게 써야 돼요. 그 MSG 안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산을 뽑으려면요, 다시마 한 조각 두 조각 가지고 그맛 절대 안 나옵니다. 여튼지간 강불로 확 하고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향이나 감칠맛이 있는 애들을 담가놓고 오랜 시간 보존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담금술에서 쓰는 용어 인퓨징이죠. 인퓨징을 어떤 셰프님들은 요런 쪽에서도 응용을 하신다. 근데 요거는 원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표고 되니까요. 밥 끓일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했어요. 자, 이대로요 한 2-3분 정도면 금방 흐르죠. 어차피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까지 쭉 올라갔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불을 꺼버릴 거예요. 오래 끓이지 않는다 라고 저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오래 끓이지 않으면서요 안에 있는 그 특유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들이 그리고 그 단백질들이 그 막 다 파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은은하게 맛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오래 끓여버리면 파괴돼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향까지 너무 과하게 날아가지 말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요 어떤 분이 저번에 그 말씀 하셨어요. 파 겨드랑이라고 이 과정에서 넣는데요 아직 뜨거운 상태죠. 저는 이게 종과 횡으로 잘라서 맛이 골고루 뿜어져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난 이렇게 배웠어. 파 진액이 확 하고 나와요. 엄청 신선해서. 이대로 그 혼다시 만드는 그 공정 보니까 진짜 가츠오부시 공장에서 훈연 가츠오부시를 사입해가지고 가공을 하시더라고요. 어우 진짜 놀랬어요. 진심이야 먹는 거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튼 혼다시가 너무 인위적인 맛이 아니다 라는 거를 뭐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브랜드도요. 여튼 종가횡으로 잘라서요 파를 식어갈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를 오래 쓰실 거면은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하시고요 빨리 하실 거면 빨리 건져내시든지 여러분 선택이고 네카스 절여둔다 담가둔다 이 담가두는 상태에서 오래오래 담가두면은 맛이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고루 퍼지겠죠. 저는 요 치유 원액을 오늘 쓸 거고요. 이거를 그냥 100%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에 스키야키 시간에도 이거를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를 그냥 국물인 줄 알고 다 써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써버리지 않는다. 요거는 그냥 조미료다. 추가 조미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장을 넣듯이 고추장을 넣듯이 추가 조미료니까 이걸 가지고 조미를 하는 거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내용물 준비하러 가보시죠. 바로 가시죠. 이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배추를 사용하는 요리예요. 알배추로 하시면은요 진짜 만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웬만하면 배추가 좋고 한 장 한 장씩 떼서 주는 게 좋고요. 좀 정갈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이렇게 원치 않게 찢어진 애들은 쓰시다가 오늘 요리에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다른 데 사용하시고요. 오늘은 웬만하면은 좀 상태가 괜찮은 친구들로 엄선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도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뭐든 하다가 부족한 것보다 살짝 여유있는 게 좋아요. 다른 데 해먹으면 되니까 우리 겉절이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면 되니까 손님을 몇 명 접대할지가 중요하겠어요. 그 냄비 하나에서 싹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계속 추가로 넣어가주면서 샤브샤브 같기도 하면서 그 많은 손님을 초대한다 그럼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준비했던 애들을 넉넉하게 할게요. 넉넉하게 제 설명 제대로 안 들으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만큼은 이만큼이 돼요 이만큼이라고 하세요. 엔진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로 레인지업을 할 거예요. 스티밍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랩을 싸서 쭉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얘네들이 푹 젖었을 때까지 작업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빨리 올게요 여러분. 자 이제 한 장씩 말아봅시다.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어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졌으면 말하기 좋은 상태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심지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건 욕심이에요. 심지까지도 나는 부드럽게 할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이 흐물흐물거리기 십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요 무리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셰프님들 컨텐츠 보시고 따라하시면 낭패보기 십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키리코미를 내주고 칼집을 내주고요. 이 부분을 그냥 깻잎으로 보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용 고기를요 얹어주시고요. 불고기 거리도 좋겠어요. 양은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양만큼 진행을 해주시고 보통 한 이 정도가 딱 적당한데요. 그 여기서요 이렇게 그냥 드시면 맹탕이겠죠. 추가 간을 살짝 해주시는 게 센스예요. 아까 열심히 준비했던 표고도 좀 넣고요. 맛과 향이 안에서 맴돌아서 손님들이 드셨을 때 좀 우아하고 풍부한 향과 맛을 즐기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고요 이걸 잡고 말아주시면 돼요. 말아주시고 우리 그리고 요 부분을 꼭 이렇게 이 한 부분 있잖아요 한 부분을 접어서 말아주셔야 돼요. 접어서 말아주시고요 말아주시고 고정핀 있으면 고정핀으로 말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그냥 진행할 거예요. 말아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눌러서 얘도 쑥쑥 눌러주세요. 반대 방향도 쑥 눌러주시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큰 잎사귀가 적당하겠죠? 아까 저 쓴 잎사귀 크게 보셨죠? 남자 손바닥보다 훨씬 커야 그래도 좀 유지가 돼요. 어때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갈 건데요. 얘네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차곡차곡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친구도 야 넓어요. 그렇죠? 칼집을 내서요. 남은 건 버리시나요? 아, 안 버려요. 그 냄비에 밑바닥에 깔아가지고 약간 층을 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우르르르 쌓여있으면 좀 더 이렇게 풍성해 보이겠죠? 일본에서는 시소잎으로 하고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니까 깻잎으로 할게요. 깻잎이 난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 깻잎 못 참죠. 보기도 이렇게 찢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가 어차피 안에서 층이 될 거기 때문에요. 조금만 살짝 하고요. 살짝만 하셔야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이번에는 고기 느타리로 해볼게요. 오, 표고도 좀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드실 때마다 얘는 표고가 아니네? 라고 하는 재미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양 꼬다리를 크로스해가지고 잡아주시는 방법도 좋겠어요. 어떻게 한다?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한쪽만 받쳐가지고 잡아주시고요. 접고 받쳐서 접고 이 부분을 빙글빙글 돌려서요. 힘을 좀 주셔야겠어요. 힘을 좀 주시고 주신 다음에 윗부분을 살살 이렇게 막아주세요. 살살 막아주세요. 너무 세게 버리면은 찢어집니다. 윗부분도 살살 잘 됐네요. 그쵸? 윗부분은 잘 된 거 보이시죠? 윗부분이 부드러우니까 얘네들을 안 벗겨지게 잘 잡아줘요. 아셨죠? 이 부분이 윗부분이 되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넣는 부분이 윗부분이 될 거예요. 아셨죠? 너무 예쁘게 잘 싸졌죠? 계속 해볼게요. 와, 이쁘다야. 야, 먹방 애로해야겠다. 너무 예뻐요. 자, 저는 이렇게 좀 여유있게 진행을 했고요. 엔진함 만드니까 여유있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게 하루 종일 먹어야 되나. 보면은 배추잎이 넉넉하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말 수 있었고 우리 꼬지 같은 거 없어도 예쁘게 잘 됐죠? 이게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다 푹 익혀야지 이러면은 이쪽 윗부분이 난리 나니까 어느 정도 중간중간 한 세네 번, 다섯 번까지 천천히 익히겠다라는 식으로 2분 반, 3분 나눠가지고 계속 한 다음에 식히고 한 번 다시 돌리고 식히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요 푹 익혀져서 잘 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배고파! 바로! 최종조리! 기다렸어요! 바로 가시죠. 자, 최종조리와 먹방 한꺼번에 가볼게요. 제가 오늘의 킥은 굉장히 군데군데 세팅을 해놓을 거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로 미소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미소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까 미소로 재래식 된장도 아주 괜찮아요. 넓게 펴주세요. 얇고 넓게. 그러니까 많이 안 쓴다는 거겠죠? 여기 어떤 걸로 쓰냐? 바로 여기서 된장을 살짝 태우면서요. 된장의 향을 안에다가 집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진짜 한 스푼 가지고도요 향이 확 변합니다. 꼭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 탄맛이 너무 도드라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엄마 탔어?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시니까 진짜 소량만 1티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요. 아, 뭔가 고급진 향이 나네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우리 집 비결이에요 하고 안 가르쳐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진짜 얇게 펴발랐죠? 요 정도예요 진짜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사장님? 언제까지 하냐면요. 이 보시면은 이 된장들이 수분이 날아가면은요. 된장 페이스트가 갖고 있는 애들이 하얗게 일어나겠죠. 이 하얗게 일어날 때가 그 스탑 해주는 포인트고요. 저희 집은 토치가 없어요, 사장님. 이러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불을 켜주시고요. 중약불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된장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나오고 이 독특한 된장에 그을린 향이 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파 흰 부분을요 집어넣고요. 육수에 파의 달큰하고 파 독특한 향을 뽑을 거예요. 불질을 할게요. 없으시면 생략 가능. 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약간 과할 때까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독특한 구운 야채에서 나오는 풍미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을 얹어주고요. 얘네는 따로 구워주진 않을게요. 다 구워버리면은 맛이 상당히 강해져 버려서 얘는 굽지 않고 갈게요. 얘네들을 차곡차곡 쌓아줄게요. 바깥부터 하나씩 천천히 우리 구운 야채 풍미를 넣어줄 건데요. 볼게요. 여기다 너무 과하게 버리면 맛이 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살짝 약간 그릴링을 했다라는 느낌으로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페페론치노를. 원래는 타카노츠메를 써야 되는데 타카노츠메가 없어 내가. 파는 군데군데 살짝만 아 있다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아 파가 있다. 자 여기다가요 원수를 집어넣을게요.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치유가 있으니까요. 팍 끓여줄게요. 올라가자. 거의 물하고 치유 비율을 제 생각에는 치유 2, 물 1 요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고 있죠? 불을 줄여주세요. 살살 중불에서 익힌다. 너무 해버리면 오버 돼버리니까 끓어 넘쳐버리니까요 조심하시고 차분하게 끓여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얘는 이제 뒤집어줘야겠죠? 어이구 벌써 난리 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자 전체적으로 열이 통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요 뭘 하겠어요? 육수를 단지 짠지 봐야겠죠? 볼게요. 너무 좋아요. 딱 약간 간간한가 정도가 좋고요. 여기서 맛이 부족하다, 맛이 부족하다는 거는 미원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미원을 더 넣으세요. 혼다시 오케이, 미원 오케이. 혼다시가 없으면 미원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미원 넣으면요 맛이 싹 잡힙니다. 저는 그래서 미원 한번 넣어볼까? 미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냐면 혼다시 원툴로 너무 가버리면은요 가쏘 냄새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어우 완전 가쏘가쏘가 돼버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조미료를 섞어가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원을 넣었어요. 오 비주얼 미쳤죠? 우리 야채를 태운 그 독특한 풍미가 있어요. 라따뚜이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태우고 안 태우고 차이 있죠?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떠서 먹어볼까요? 살살 건져야겠죠? 살살 건질게요. 오우 우와 야 진짜 맛있겠죠? 의외로 여기에 파슬리가 잘 어울려요. 살짝만 얘부터 먹어볼까요? 오늘 약간 우아하게 먹는 거예요. 피넛 소스, 칠리 소스 다 괜찮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스로 드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샤브샤브 고기들이 밑에서 층층이 페이스트리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썰 때도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썰어주셔야 돼요. 버섯들도 마찬가지겠죠? 버섯들도 안에 휘감겨 있으니까요 잘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예쁘게 썰어서 드시는 걸로. 우아하게 드시는 거예요. 나베 뭔 기분이야 소주지. 가끔 여러분 손님들 맞이해서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우아하게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한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느낌이 오시나요? 안에서 소고기도 층층이 쌓여있고 버섯도 층층이 쌓여서 향을 가득 품고 있죠. 요대로 먹는 겁니다. 한 입으로. 그러니까 잘 식혀주셔야 돼요. 뜨거워요. 일단 한 입 넣으면요 깻잎 향이 입에서 확 퍼지겠죠. 와 너무 고급지네요. 그러면서 소고기의 부드러운 맛과 버섯들의 향들이 입에서 잔잔하게 퍼진 울려 퍼지는 그런 요리가 되겠어요. 와 보이세요 단면? 단면 안 보이세요? 층층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매력. 페이스트리 나베가 맞겠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잘 후후 식혀서 드세요. 구워서 해보시고 그냥 해보세요. 제 말을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아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파는 좀 과하게 구워야 맛있고 배추는 살짝 구워야 맛있습니다.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요. 약간 기름진 소고기로 해버리시면은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놓았을 때는요. 자 우아하게 페스트리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그렇죠. 이 친구는 또 표고가 메인인가 봐요. 와 색 너무 곱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퓨전 아닐까 싶어요. 와 너무 고급지다. 하나의 예술입니다. 와,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한입 씹으면은 버섯 향 터지고요. 깻잎 향 터지고요. 안쪽에서 그득그득 담겨있는 그런 소고기의 층층 이 느낌이 부드러운 배추와 함께 호로록 넘어가는 그 향과 식감의 마법. 와, 미쳤어.
아, 장난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더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건 미쳤다, 진짜. 와. 아. 제가 메뉴 개발이나 여러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잖아요. 항상 본 촬영할 때 잘 뽑아져 나오긴 하는데, 야, 이거는 너무 맛있게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맛이 미쳤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짜 꼭 맛 보여드리고 싶은 맛이에요. 너무 고급지고요. 식감, 향, 그리고 풍미,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손님 맞이의 최고봉 맛의 대향연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와, 그득그득 담겨있는 거 보이시죠? 완전 얘는 욕심쟁인데요. 표고향이 얼마나 잘 우러나왔을까요? 아씨,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 미쳤다 이거. 어? 손님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와, 별거 없는데 최고의 접대가 될까요? 너무 고급져, 맛이. 밀푀유 나베 같은 경우는 단면이 다 오픈돼가지고 향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끓이면서 말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끓이면서 향들이 안에 다 가득가득 맴도니까요. 씹을 때마다 버섯향과 깻잎향을 골고루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그런 장점이 되겠죠. 아, 미쳤다. 진짜 씹을 때마다 향이 입에서 터져나와요. 뭐하는 거지? 후추를요? 진짜 전생에 대항시대 때 동인도 회사한테 후추를 다 뺏긴 인도 해적 마냥. 야, 씨, 내가 후추를 후추한테 원하느냐. 디테일해요. 후추를 미친 듯이 갈아 넣어줬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빡빡 씻은 우동을 싹 넣고요. 불을 강불로 한 방에 올려주고요. 팔팔 끓기 직전까지 끓여줄게요. 좋아,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자, 됐어요. 와, 김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기분 탓 아니야. 우와, 역시 심해는 우동이지. 침 넘어간다. 보이세요? 와, 김 모락모락. 와. 잠깐, 한 0.5초 멈췄어. 우와. 와, 멋지, 멋지. 바다 엄청 신선해요. 우와. 얘는 남눈치 볼 거 없지, 이제. 막 먹는 거야. 응? 이 배추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배추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요. 국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국물도. 엄청나게 우러나왔어요. 후추를 좀 과해야 됩니다. 와, 미쳤다. 와, 이 싹 쓸어 넘기는 이 맛. 이 맛에 우동 먹는 거 아니겠어요? 와. 미쳐서 막. 아, 너무 좋아. 와, 너무 맛있어. 너무 시원한 이. 와,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 그 마지막에 그 소스위를 뭐라 그러냐, 소스위. 그 죽 해드실 분들은 후추 넣기 전에 육수를 좀 따로 빼놓으세요. 아셨죠? 아, 국물 진짜. 국물 너무 맛있어. 이거 또 역대급 갱신. 갱신에 또 갱신. 매번 보여드리지만 매주 갱신 중이야.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을 거 가지고 거짓말은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허겁지겁 먹느라 이야기를 못해요. 진짜 맛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식. 아, 너무 꼭 해보세요 여러분. 아, 너무 좋아. 자, 오늘의 준수비스트로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손님 초대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족 별미, 비주얼부터 맛까지 정말 고급지고 풍부한 향을 여러분 가정에서 직접 즐길 수 있는 초호화 고퀄리티 요리 준비해봤어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편이 아니니까 꼭 집에서 해보시고요. 원 따봉, 투 따봉, 트리플 따봉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쓴 버섯 이외에도 향이 좋은 버섯들, 심지어 송이버섯을 넣는 곳도 있어요. 트러플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고요. 소고기와 함께 치즈를 섞어 넣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내놓았을 때 놀라고, 자르면서 놀라고, 씹으면서, 먹으면서, 삼키면서까지 놀라운 진짜 향이 대폭발하는 음식이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고급진 맛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따뜻한 말 한마디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코로나를 시작으로 좀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쉬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달리던 걸음을 잠깐 멈춰서고 뒤돌아보는 연습을 하고 계시죠? 집에 돌아와서 세수할 때 어떠세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 김과장 너무 싫어.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누구누구 유튜브 오늘 올라왔나? 그러면서 휴대폰을 만지작 만지작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을 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끔 그런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몰입의 도구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의 목소리에 조금 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로를 갈구하는 거는요, 타인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매개가 아닌 스스로와의 대화가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스스로를 릴렉스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해요. 우리 흔히 위로가 되는 책을 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컨텐츠를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법륜스님의 강의를 쭉 듣곤 하는데요. 그 순간 잠깐 작은 깨달음을 함께하고 무언가의 공감에 위로의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치킨을 먹고 싶어요, 맥주가 먹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또는 한 가지의 주제와 고민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과 고민을 분리해서 스스로와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분해해서 어떤 부분이 괴롭고 즐거운지 차근차근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요리도 그렇지만 마음의 부분도 나의 상처, 나의 즐거움, 그리고 나의 트라우마,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잘 알아야만 내 자신을 온전히 달래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잠시 외부에서 오는 위로를 잠깐 멈추고 빈 공책을 한번 꺼내셔서 내 마음을 써보기, 그리고 내 고민을 써보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나와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을,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뜻하지 않게 이런 방법들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 번쯤 꼭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준수비스트로에서 마음 따뜻한 한 접시의 요리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가볍고 자취생 친화적인 초간단하지만 이탈리안 셰프님들의 띠어리가 담긴 초저렴 초고퀄 이탈리안 현지 셰프님의 비법을 가득 담은 그런 접시로 찾아올게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항상 내 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음 따뜻한 댓글 항상 부탁 말씀 드리고 있어요. 따뜻한 음식 차분하게 즐기고 재충전의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사장도 가게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우리 요리 준비할 때 혼자서 하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응? 남편 시키세요. 남편분 시켜. 와갖고 도와달라고. 남자친구 시키고, 동생 시키고, 가족들이랑 같이 하세요. 어차피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집밥이잖아요. 오늘은 함께 하세요. 우리 과일 깎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좋은데 이렇게 요리 준비 같이 하면서 하면은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으니까. 나는 참고로 이걸 사면은 제가 먼저 다 먹어요. 그러니까 구독 알람을 해주셔야 저도 장가도 가고.
같이 먹을 사람도 생기고 좋지. 자, 이렇게 한 장씩